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에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까지 낳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밤 시간에는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건강관리협회 부설 주차장.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과 함께 입구가 차량으로 막혀 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면 주변 주택가 도로변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나 또 주말, 이때는 오픈을 해서 여기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거죠. 농협 제주지역본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부설 주차장도 저녁 8시까지만 개방하면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 주택가에서는 집 앞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물건을 쌓아놓아 시비가 붙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목이 좁고 하니까 이 차들이 너무 양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서로 싸우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제주 지역 전체 주차 면수는 27만 7천여 개. 이 가운데 부설 주차장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등처럼 조례를 마련해 주차 시설비를 지원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야간에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차면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그 차량들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양면 주차로 인한 차량 교행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상당히 막을 수가 있고요. 제주 지역 자가용 보유 대수는 세대당 1.56대로 전국 1위. 공영 주차장 한 면을 짓는데 3천만 원이 드는 만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미 마련된 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시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75%가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제주도 내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8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25%인 2제곱킬로미터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5%인 6제곱킬로미터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면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을 휘감은 단풍이 어느덧 바다를 건너 한라산에도 넘실대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빛깔로 등반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을 한라산을 이소연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실록이 뒤덮였던 한라산에 수줍은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암괴석과 화려한 빛깔로 물든 단풍이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냅니다. 굽이굽이 산길에는 오색 단풍이 등산객을 기다리며 가을이 빚어놓은 자태를 뽐냅니다. 단풍이 지금 딱 절정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지지도 안 하고 조금 덜 들지도 않고 정상해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단풍나무가 우거진 계곡에도 울긋불긋한 나뭇잎들이 청아한 물소리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소식을 알립니다. 올가을 들어 한라산에 첫 서리가 내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은 산 중턱으로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평년보다는 8일 빨라진 겁니다. 한글날 연휴 4일 동안 한라산을 찾은 등산객은 1만 5천여 명. 깊어가는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해봅니다. 네, 제주에 오니까요. 오름도 보이고 그리고 자연이 너무 청정적이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에 있다가 나오니까 마음의 힐링이 되고 참 한라산 정리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라산 단풍의 화려한 향연은 이달 말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전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들이 케이블카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7개 시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이웅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양양군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4.2km 길이의 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민간 투자자를 선정해 오는 2018년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도 근덕면 용화리에서 장호리까지 880m를 잇는 해상 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2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단계로 민자 130억 원을 유치해 1km를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6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이후에 운영 상황을 검토해서 아마 저 관람이나 신남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민자를 유치해 대포항에서 속초 해변까지 1.9km를 잇는 해변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230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민둥산에 로프웨이 설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고 화천군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313억 원을 들여 백암산에 로프웨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백담사와 용대리를 잇는 로프웨이나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모두 성공할 거라며 장밋빛 전망만 기대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투자 비용에 대비한 편익이 낮아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우후 죽순격으로 설치한다면 이용객 부족으로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는 21곳, 이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설악산 권금성과 경남 통영, 서울 남산 등 3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가 미숙한 관람 태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관객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안전선을 없앴더니 나만하는 작품이 없다고 하는군요. 청주 MBC 김대웅 기자입니다. 동으로 만든 도자기 형태의 공예 작품입니다. 어린아이가 뛰어오다 부딪혀 뒷부분이 움푹 패였습니다. 관객이 가상으로 3D 공예품을 만드는 기획전 작품 역시 렌즈를 잡아당겨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해도 잡아떼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만진 게 아닌데 우리 아이가 빼가지고 빠진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작품을 감싼 한지는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뜯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렸습니다. 원래 공처럼 둥근 모양의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관람객들이 안으로 들어가 뛰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렇게 곳곳이 움푹 패이고 구조물 전체가 기울어졌습니다. 운영요원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만 좀 보세요 그러면 나는 손이 눈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 뭐 욕도 하고 그러세요. 비엔날레 조직위는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처음으로 안전선을 치우고 일부 작품은 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 만에 전시 작품의 30%가 망가졌고 결국 작품마다 안전선을 치고 경고 문구까지 붙였습니다. 땀과 뭐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망가졌다고 통보를 드리는 그 순간 그분들은 좌절입니다. 작품 한 점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사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작품을 망가뜨린 관람객도 절반가량은 배상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양이 적은 데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쌀쌀한 날씨 속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으니까요.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따라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조금 높은 모습인데요.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이 가장 낮은 가운데 낮 기온은 지금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니까요. 산행하시는 분들은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쪽도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쇼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구름만 지나면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소 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검에서 기소 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는 113명으로 4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 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돼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앞 해상에서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 여성은 키 150cm, 몸무게 40kg 정도의 회색 반팔 티셔츠와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시신을 수습해 서귀포 시내 한 병원에 안치하고 여성의 신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2동 8호 광장 교차로 근처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제주 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35곳을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업소 40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7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소는 형사고발했고 나머지 한 곳은 등록 취소, 그리고 세 곳은 업무 정지 조치했습니다. 또 위반 정도가 가벼운 33개 업소는 현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